네, 홈그라운드 베이스볼입니다. 아, 제9회 화성시장배 전국사회인야구대회 비출부 8강 경기 지금부터 실황 중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기 방금 전에 끝난 16강 경기 에이포스 대 용인에이스의 경기. 에이포스가 6점 차를 뒤집고 끝내기로 그렇죠? 8강에 진출을 했고요. 19장에서 있었던 그 마지막 16강 경기는 워너비가 올라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지금부터 실황 중계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바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근데 또 쳤는데? 여기는 화성 드림파크 야구장입니다. 제9회 화성시장배 전국사회인야구대회 비출부 8강 경기 D구장에서 펼쳐지는 8강 마지막 경기를 실황 중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 홈그라운드 베이스볼 김기열 코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지금 11월 20일이고 그렇죠? 현재 시간 5시 이제 막 반이 막 되고 있는데 30분 가까이 되고 있는데 8강 경기가 이제 막 시작을 했어요. 네. 네. 워너비 베이스볼 대 에이포스. 그렇죠. 에이포스 경기는 저희가 방금 전에 8강 네. 경기를 막 끝내드렸고 바로 지금 약 한 5분 10분 정도 터울 후에 바로 지금 시작을 했는데 아직 그 에이포스의 오더진 아직 받지 못한 상태고 워너비는 1번 타자 우정범, 2번 김동석, 3번 안재영, 4번 안용석, 5번 김창규, 6번 장현수, 7번 정현택, 8번 김기승, 9번 김희성. 일단 이렇게 9명의 선수들이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 16강 극적으로 8강에 진출한 에이포스 그리고 여유있게 승리를 하고 경기를 기다렸던 워너비의 경기. 근데 두 팀이 지금 워너비 같은 경우는 이기고 좀 쉬었잖아요. 네. 그리고 에이포스 같은 경우는 지금 방금 전에 네. 경기가 끝나서 바로 지금 경기가 연결이 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누가 더 유리할지는 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워너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몸이 어느 정도 좀 굳어있는 상태라고 저는 좀 보여지고요. 아, 식었다? 그렇죠. 네, 볼 수도 네. 있죠. 긍정적으로 보자면. 네, 네. 그리고 에이포스 입장에서는 지금 경기 감각이 아직까지 그 분위기가 네. 야구는 또 분위기잖아요. 그렇죠. 그 분위기가 지금 연결이 되고 살아있는 분위기 때문에 네. 어느 팀이 더 유리할지는 네. 경기를 앞으로 좀 지켜보면서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1번 타자 우종범 선수. 자, 에이포스의 선발은 정해천 선수 같은데요. 그렇죠. 예. 지금 전 게임에 볼넷으로 출루하나요? 아니죠. 삼진입니다. 아, 삼진으로 물러나는군요. 아, 예. 제가 지금 보지를 못해서
우정범 선수 삼진으로 물러났고 2번 타자 김동석 선수 타석에 들어왔습니다. 자, 정해철 선수 지금 투지네요. 이 전 게임을 던지고 지금 바로 다음 게임까지 지금 연결해서 지금 던지고 있는데 이 게임을 꼭 잡아냈다는 그런 생각으로 지금 또 선발로 올라온 것 같습니다. 투포수는 16강 지금 마무리할 때 투포수 그대로 올라와 있네요. 정해철, 민상철 배터리고요. 아 근데 정해철 선수는 아까 이 전 경기보다 지금 몸이 더 좋아 보이는데요? 이제 몸이 풀렸나요? 정해철 선수 진짜 투혼을 발휘해주고 있습니다. 이 지금 슬라이더가 지금 훨씬 좋아졌습니다. 지금 볼 때리는 그 변화구를 저번에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변화구절 때 좀 팔 스윙이 좀 느리다라고 했는데 지금 8강 전 경기라서 그런지 몰라도 원래 또 정해철 선수의 컨디션으로 돌아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좋죠? 네, 좋은 볼이었어요. 자, 지금 초구부터 과감하게 정해철 선수가 승부를 걸어오고 있고 그렇죠. 저게 필요합니다. 솔직히 사실 워너비 입장에서는 경기를 미리 지금 끝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게 여유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선두 타자가 삼진으로 물러났고 자 이렇게 된다면 일단은 분위기가 끝내기를 이기고 올라온 에이포스 입장에서는 분위기가 지금 상당히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그렇죠. 분위기를 탔다고 봐야죠. 네. 그래서 뭐 어떤 팀한테 더 유리하게 이런 상황들이 작용할지는 네. 이번 경기를 직접 보면서 네.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흥미롭네요. 좀 궁금해요. 도대체 어떻게 에이포스가 분위기를 이어갈 것인지. 자, 버스트가 파울 지역에서 잡아내지 못합니다. 저기 뭐야 하여튼 저기 자 저희가 그 경기 방금 전에 끝난 용인에이스 대 에이포스 경기가 역전승으로 올라왔거든요. 그렇죠. 분위기가 지금 그것도 끝내기로 그렇죠. 분위기가 지금 상당히 올라와 있는 상태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쳤습니다. 오익수가 잡아내면서 투아웃. 과일 담다 팀을 4대 1로 꺾고 7회까지 팽팽하게 투수전 양상으로 이어졌는데 뭐 투 뭐 이런 걸로 해서 이제 워너비가 지금 올라온 상황이고 아 워너비는 지금 16강 라인업하고 많이 다르네요. 16강에서 약간 좀 변화를 줬는데 일단은 투아웃까지는 일단 에이포스가 잡아가고 있습니다. 타석에 3번 타자 안재영 선수. 초구 스트라이크. 공이 그 전 경기보다 정해철 선수가 좀 슬로우 스타트인가요? 몸이 지금 풀린 것 같은데 공 훨씬 좋아요. 지금 바깥쪽에 들어가는 직구 공수 너무 좋고 네. 지금 한 번씩 얘기를 했던 이 변화구에 대한 얘기를 몇 번 드렸는데 지금 갑이 굉장히 좋습니다. 흘러나가는 공은 지금 제대로 흘러나가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전 경기보다 훨씬 더 지금 더 위력적인 투구를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군요. 스윙! 좋죠. 이제 좀 이제 본격적으로 좀 내공을 좀 보여줄게라는 뭐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공들이네요. 진짜 몸이 풀린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정해철 투수입니다. 좋은 공이에요. 빠지긴 했지만 좋은 공 던져요. 이제 결정구로 사용할 이제 변화구인데 변화구가 이제 어떻게 들어갈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에이포스 수비 라인업 막 받았습니다. 선발 투수 정해천, 포수 민상철, 1루수 이활용, 2루수 남윤수, 3루수 홍의표.
심용호 삼진으로 물러나는 안재영 이렇게 3아웃 3자범퇴로 정해천 선수가 워너비를 막아내면서 1회 초 공격을 마무리합니다. 저희는 1회 말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 왼팔이 옆으로 빠지는 분들이 많아요. 어떻게 던지냐면 여기서 이렇게 빼버리는 분들, 양 사이드로 빠지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왼팔은 겨드랑이에 끌고 와줘야 돼. 붙이기만 해도 돼요. 마무리 동작이 이렇게 붙여 있어야 돼요. 항상 던지고 나서 빠지는 건 상관없어요. 항상 겨드랑이에 끌고 와서 붙인 다음에 그 다음에 다리 떼어주고 빼도 상관은 없어요. 자, 키킹하고 쭉 간 다음에 쭉 겨드랑이 끌고 오는 거. 겨드랑이에 붙여줘야 팔을 앞으로 던져서 내가 원하는 포인트에 던질 수 있어요. 화성 드림파크 야구장입니다. 아, 워너비 대 에이포스의 8강전 마지막 게임. 이 경기에서 승리하는 팀이 이제 다음 주 토요일에 준결승과 또 승리하면 결승까지 바로 일요일 결승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오늘 에이포스는 지금 1회 초 수비를 3자범퇴로 깔끔하게 막았거든요. 오, 괴력투를 보여주고 있는 정해천 투수의 3자범퇴로 간단하게 끝났고, 자, 1회 말 에이포스가 정용희 투수의 공을 어떻게 공략을 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몸 푸는 거를 잠깐 지켜봤는데 굉장히 깔끔한 품으로 제구가 좋아 보이는 피칭을 하고 있습니다. 네. 초구는 볼인 것 같은데, 네. 좋아 보이죠? 자, 초구 볼. 자, A포스 타자들이 이제 몸이 이제 풀린 것 같아요. 이게 경기에 연결되다 보니까. 그렇죠. 어떻게 이게 또 적용할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이게 뭐, 사실 뭐, 어떻게 보면은 피로감이 쌓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 끝나면 이제 다음 주 바로 끝나고 나가서 바로 술 한 잔 먹으면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분위기가 올라왔다고 볼 수도 있는데. 네. 자, 1번 타자 전현중 선수. 좋은 공은 던졌는데 살짝 빗나가거든요. 이게 전현중 선수 16강전에서 안타 하나, 사구 하나로 3타수 1안타를 기록했던 전현중. 번트 자세 스트라이크 들어가고요. 처음에 잘 풀어야 됩니다. 쳤습니다만 뒷공을 맞는 파울. 확실히 제구력을 갖추고 있는 투수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네. 공이 굉장히 부드럽고 네. 컴팩트하게 깔끔하네. 군더더기 없어요. 맞아도 돼, 괜찮아. 정말 좋은 투수를 보유하고 있군요. 워너비. 자, 볼넷으로 출루하는 전현중. 일단은 선두 타자를 볼넷으로 내보냈습니다. 지금 첫 타자를 지금 볼넷으로 좀 내보냈다는 게 네. 우리가 더 게임 중계를 해보면서 볼넷 그리고 몸에 맞는 볼이 있는 후에 네. 항상 좋은 찬스를 항상 맞이했거든요. 이번에 조금 아무래도 에이포스가 분위기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네. 1회 말 공격을 풀어갈지 네.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석이 2번 타자 신용호 선수. 네. 도루 여유 있게 걸어 서서 들어가네요. 심영호 선수 16강전에서도 2번 타자로 나왔고 뭐 타수는 지금 16강전이랑 똑같지는 않네요. 똑같지는 않은데 거의 비슷하게 지금 라인업이 나왔고 16강전에서는 안타 없이 경기를 마무리했던 심영호 2번 타자입니다. 좀 높아요. 정용희 투수는 템포를 좀 빠르게 끌고 가는 것 같습니다. 일단 볼은 좋지 않습니다. 일단 볼넷이 여태까지 지난 경기들에서 안 좋은 영향을 미쳤던 것만큼 네. 일단 스트라이크 집어넣어야 됩니다. 쳤습니다! 좌익수가 잡을 수 없는 곳에 떨어지네요. 좋은 타이밍에 걸렸죠. 지금 현재 직구 타이밍은 지금 타자한테 지금 들어온다는 얘기인데 이 투수 입장에서는 어떻게 타자를 마무리할 수 있는 네. 그런 변화구를 던질 수 있느냐가 이제 관건이 되겠네요. 자, 투볼 원 스트라이크 무사 주자 2루
하석에 심용호 선수. 아, 브로킹 잘해줬어. 자, 이 공인데 이 공이 지금 항상 우리 항상 얘기하죠. 너무 빠져버리면 네. 타자 입장에서는 이제 볼 수 있는 공은 딱 정해지잖아요. 직구 하나만 보면 됩니다. 너무 버리는 볼이죠. 너무 버리면 안 되죠. 그렇군요. 자, 유인구를 던져봤지만 너무 낮게 제구가 되면서 아우 꽂아 넣네요. 그러면 변화구가 현재로서는 지금 제구되는 변화가 아직 보여준 적이 없기 때문에 타자 입장에서는 단순하게 가야 되는데 직구를 노려야 되는 타이밍이죠. 원어비는 폈습니다. 우익수 앞에 안타. 2루 주자 3루 돌아서 홈에서 여유 있습니다. 홈인 한 점 먼저 선취하는 에이포스입니다. 깔끔한 안타를 치고 나갑니다. 아, 바로 타임을 거네요. 원어비에서 제가 지금 16강 경기 기록을 보고 있는데 이 경기에서는 또 그 투수인 정영희 선수가 아예 없었어요. 정현택 선수가 완투, 7이닝 완투, 무자체, 피안타 3개로 상당히 잘 던졌는데 아마 정현택 선수는 지금 몸이 어깨가 좀 많이 힘들어서 쉬고 있는... 어? 바꾸네요? 바꾸네요 바로. 네, 저쪽 워너비 쪽 감독님도 비슷한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이제 변화구도 아무래도 제구가 좀 처음에 안 잡히니까 바로 커트. 예, 제 초반부터 네네. 분위기를 뺏기면 좀 힘들어져요. 에이포스가 지금 분위기가 많이 올라와 있는 팀이잖아요. 자, 유격수였던 안재영 선수가 올라오는 것 같은데요. 자, 저희는 잠시 후에 중계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왼팔이 옆으로 빠지는 분들이 많아요. 어떻게 던지냐면 여기서 이렇게 빼버리는 분들, 양 사이드로 빠지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왼팔은 겨드랑이에 끌고 와줘야 돼. 붙이기만 해도 돼요. 마무리 동작이 이렇게 붙여 있어야 돼요. 항상 던지고 나서 빠지는 건 상관없어요. 항상 겨드랑이에 끌고 와서 붙인 다음에 그 다음에 다리 떼어주고 빼도 상관은 없어요. 자, 키킹하고 쭉 간 다음에 쭉 겨드랑이 끌고 오는 거예요. 겨드랑이에 붙여줘야 팔을 앞으로 던져서 내가 원하는 포인트에 던질 수 있어요. 화성 드림파크 야구장입니다. 아, 지금 워너비가 과감하게 그렇죠? 투수를 바로 바꿨습니다. 네. 지금 단타를 맞으면서 점수를 주자마자 바로 유격수를 보다 안재영 선수를 마운드에 올렸습니다. 아까 연습도 보셨는데 되게 부드럽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사이드 3쿼터 사이드 이쪽 계열로 지금 보여주는데 굉장히 깔끔하게 던지고 있고 어우. 쳤습니다. 자, 익수 앞에 안타. 에이포스 선수들이 확실히 올라와 있네요. 올라왔습니다. 자, 4번 타자 신희찬 선수. 오늘 신희찬 선수 전 게임에서는 안타를 하나도 기록을 못했는데 자, 4번 타자로서의 모습을 이제 보여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주자 1, 2로 아직 아웃카운트 하나도 잡지 못한 워너비 베이스볼. 워너비 베이스볼에 몇몇 선수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팀을 그 꾸려간다고 할 수 있는 선수가 사실은 남성우 선수인데 어제 그저께 저녁에 잠깐 만났거든요. 못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본인 그 유소년팀 게임이 있어서 이게 효과가 어떻게 발휘가 될지. 워너비는 사실 그 경기 전에 잠깐 만나서 팀원들하고 얘기했을 때
완전체가 지금 한 번도 못 모였다고 그랬거든요. 그거 화성 시장기에서. 그런데 일단 8강까지는 무난하게 진출을 한 상황이고, 초반 8강전 에이포스, 어렵게 올라온 에이포스를 상대로 오히려 어렵게 지금 경기를 그렇죠. 풀어가고 있어요. 스트라이크전은 안재영. 자, 이런 표현은 뭐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 전 경기에서 굉장히 말렸죠. 말려서 굉장히 힘들게 게임을 풀어가다가 마지막에 역전해서 굉장히 분위기를 타고 그 다음 경기에 지금 임하는 에이포스 선수들인데, 지금 현재로 1회 공격을 봤을 때는 분위기가 굉장히 연결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고 있어요. 자, 풀카운트까지 끌고 가는 4번 타자 신희찬입니다. 주자 1, 2로 무사 풀카운트. 밀렸어요. 이 전 게임도 지금 4번 타자로 지금 배정이 됐고 안타가 없는데, 이 중요한 경기도 4번으로 배정됐다. 분명 이제 한 방에 있는 선수라는 얘기인데, 자, 그게 이제 언제 터지는 건지. 그럴 수도 있고요. 경기가 너무 늦게 끝나서 오더 지금 거의 비슷하거든요. 거의 그대로 대체로 쓸 수도 있고. 아, 스윙! 삼진으로 신희찬을 돌려 세우는 안재영 투수입니다. 아웃카운트 하나를 어렵게 어렵게 4번 타자에서 추가를 합니다. 자, 주자 1, 2루에서 5번 타자 민상철 선수, 오늘 전 게임의 중간에 이제 포수로 교체됐던 민상철, 이번에 선발 포수로 경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16강 바로 전 게임에서는 안타 없이 득점만 기록했던 민상철 쳤습니다. 그러나 파울볼. 아, 초구부터 과감하게 돌아가네. 예, 날카롭게 노려봤습니다. 되면 안재영 선수가 어느 정도 제구가 정 선수라고 예, 그렇죠. 생각을 하고 아예 초구부터 노려쳤던. 볼끝이 상당히 좋아 보이는데요. 감독이 이런 교체를 단행한 데는 분명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사실은 뭐 아직은 끝나진 않았지만 과정 논이긴 하지만. 다른 투수 교체가 안 보이는데요. 좌익수 잡았고요. 1, 2루 주자는 급하게 다시 뒤로 하고 있습니다. 빠른 교체 타이밍이 아직 과정이긴 하지만 지금 현재로는 예, 현재로는 성공적입니다. 그렇죠. 이런 대회에서는 사실 분위기 한번 넘어가면 또 힘들죠. 다시 힘들거든요. 이 전 팀들 우리가 지금 오늘도 다섯 번째 경기를 지금 중계 중인데, 경기를 지켜봤지만 이 투수 교체 타이밍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번째죠. 첫 번째 경기는 아예 하지도 않았고 네 번째 경기죠. 그렇죠. 그렇긴 하지만 쳤습니다. 우익수 다빙 했으나 공을 놓쳤습니다. 그 사이 2루 주자 3루 돌아서 홈인, 1루 주자는 3루까지 한 점 더 추가하는 에이포스입니다. 자, 2대0으로 한 점 더 추가하는 이완용 선수의 1타점 적시타. 자, 말씀드리는 순간 타석에 김웅수 선수, 오늘 16강전 7회 말에 포문을 열었던 우주의 문인가요? 예, 그 선 왜냐면은 그 김웅수 선수가 교체해서 들어갔는데 몸에 맞는 볼로 출루를 하고 도루를 하고 뭐 그렇죠. 또 아, 힘들었죠. 우중을 2루타를 치고 이러면서 이제 끝내기에 그 메인 히어로처럼 역할을 물꼬를 터줬던 선수거든요. 김웅수 그렇죠. 선수. 그 경기만 놓고 보자면 그 경기의 MVP라고 볼 수도 있죠. 자, 주자 1, 3루 상황. 타석에는 7번 타자 김웅수 선수. 스트라이크 보지 않았습니다. 일단 투수가 제구가 좋으니까 타자 입장에서는 그 포볼로 나가기보다는 적극적으로 공격이 이만한 자세를 가져야 될 필요성으로 보입니다. 자, 볼 카운트 2볼 1스트라이크. 주자 1, 3루. 자, 4구 스트라이크. 좋죠. 놓친 걸로 보여요. 지금 같은 경우는 노려서 쳐야 되지 않나. 사실
사실은 김홍수 선수가 제가 타석에 들어오자마자 역전 끝내기에 6골을 아! 공 빠졌어요. 3루 주자 여유있게 홈인, 1루 주자는 2루까지. 김홍수 선수가 그때 투스라이 풀카운터가 굉장히 몰려있었는데 우중간을 가르는 2루타를 치면서 그때 분위기가 확 넘어왔어요. 그때부터 그러면서 뭐 다시 뭐 사구, 뭐 볼넷, 뭐 몸에 맞는 볼, 일루수 내야 안타 막 이렇게 하면서 정신없이 막 몰고 가면서 결국은 볼이 빠지면서 이제 끝내기까지 됐는데 지금도 비슷한 상황 아닌가요? 지금도 3, 2, 풀 카운트에서 투수 앞에 투수 잡아서 일루로 일루 아웃, 3 아웃 공수교대 2점 추가하는 에이포스, 2점 뒤진 원업이 2회 초 공격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포수가 앉아있습니다. 여기에 뒤에서 심판을 봤을 때 심판 기준의 스트라이크 존으로 플레이밍을 땡겨오시면 안 됩니다. 근데 사회야구 이제 포수분들 보면은 멀리 빠져서 스트라이크까지 글러브를 땡기려고 합니다. 이거는 글러브의 움직임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심판이 봤을 때는 아, 플레이밍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스트라이크를 잘 안 올려줍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나만의 가상 스트라이크 존을 만듭니다. 공을 잡으면 나만의 스트라이크 존까지만 땡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플라이밍이 가장 이상적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화성 드림파크 야구장입니다. 제9회 화성시장배 전국 사회인 야구대회 8강전 마지막 경기 에이포스 대 워너비 베이스볼, 워너비 베이스볼 대 에이포스의 경기. 1회 말 에이포스가 두 점을 추가하면서 0대2로 뒤진 워너비의 3점이죠. 석점인가요? 네, 석점. 아, 석점이라고 들어왔나요? 아, 제가 착각하고 있었군요. 0대3으로 뒤진 워너비의 공격, 반격이 시작되겠습니다. 타석에는 4번 타자, 선두 타자 안용석 선수부터 타석에 들어옵니다. 자, 정해천 투수. 16강 경기 지금 끝난 지 10분도 안 돼서 지금 또 선발로 올라와서. 그렇죠. 투지죠, 투지. 투혼이죠. 투혼. 네. 투혼이라는 표현이 더 어울리네요. 투지는 네, 투지, 쓰리지. 저희가 보통 5G를 많이 쓰죠. 네. 투지 폰보다는 5G. 타석에 안용석, 마운드에 정해천. 워너비의 2회 초 반격. 점수가 지금 1회에 석점이 약간 뭐라고 그래야 되나 좀 그러니까 부드럽지 않은. 그렇죠. 야구에서는 원래 또 그런 득점이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났어요. 점수가 좋은 볼이 이거 놓친 것 같은데 안용석 선수. 이 공 좋네요. 이 공을 정해천 선수는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 보여요.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변화구가 이렇게 제구가 된다고 한다면 좋은 직구를 갖고 있는 루머터 좋은 그걸 결정구로 쓰면서 카운트는 이 변화구로 카운트 잡고 결정구로 직구로 사용하면 어떨까라는 이 공. 이 공 같은 경우는 지금 타자 입장에서 치기 굉장히 까다로운 공을 던지고 있거든요. 자, 이름은 정해천. 84년생 엄청난 투혼을 보여주고 있네요. 아, 방금 저 볼보이로 전 경기 선발로 올라왔던 에이포스의 리스컴. 네, 리스컴. 최우진 선수가 볼보이로 열심히 뛰어와서 볼을 해소해갔습니다. 자, 본인에게 유리한 카운트를 끌고 간 뒤에 볼을 또 내줬고요. 일단은 팔이 부러져라 던져주는 것 같아요. 정해천 투수는. 낮은 볼. 지금도 이 전구도 그렇고 오히려 평하게 던졌을 때보다 그 볼끝이 오히려 가볍게 정해천 선수는 가볍게 던졌을 때 볼끝이 훨씬 더 좋아 보이거든요. 네. 오히려 좀 결정구로 피니시로 직구를 선택하실 때 좀 가벼운 마음으로 그냥 리스펀트 좀 앞으로 나서 가볍게 던지는 게 훨씬 더 좋아 보여요. 자, 3 풀 카운트까지 왔습니다. 20이요. 루킹 삼재 20인데 지금 이렇게 가볍게 릴리스 포인트만 팔로 팔만 앞으로 끌고 나온다면 쉬기 쉬운 공은 아닌 걸로 보여집니다.
자, 정해천 투수. 아, 팔 안 아픈가요? 아프겠죠. 자, 타석엔 5번 타자 김창규 선수. 오늘 16강 경기에서 김창규 선수 5번 타자로 4구 안타 삼진도 하나 있고 도루 두 개를 기록했던 삼루수가 잡아줘야죠. 저런 거는. 자, 지금 삼루수가 낙구위치를 네, 너무 갔죠. 예. 좀 솔직히 얘기하자면 편안하게 따라가도 충분히 잡을 수 있는 건데 너무 좀 삼루가 급하지 않았나. 자, 이거 잡아주면 사실 정해천 투수 네. 입장에서는 부담이 많이 줄 텐데요. 그래도 뭐 정해천 선수 입장에서는 잊고 그냥 파워가 생각하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거에만 집중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높게 제구되면서 원볼 원스트라이크. 원볼 원스트라이크에서 제 3구. 공 좀 많이 빠졌죠. 힘이 빠진 거 아닐까요, 정유천 선수? 그렇죠. 힘이 이제 빠질 때도 되긴 했는데 네.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힘이 빠졌다고 하기보다도 힘이 좀 너무 들어가는 상태. 아, 힘이 들어가서 좀 더 빼고 가볍게 던져도 충분히 좋은 공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경기가 두 게임 연속을 하면서 정해철 선수 입장에서는 피로감이 상당히 몰려왔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2회 초 선두 타자 안영석을 삼진으로 돌려 세우고 5번 타자 김창규를 상대로 긴 승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3볼 1스트라이크. 아, 이공 들어. 이공이에요. 이공만 제구가 제대로 된다면 지금 제가 저번 게임에서도 정해천 선수 보면서 이공에 대한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팔스윙이 빠르면서 각이 큰 변화구를 자유자재로 컨트롤만 된다고 하면 아마 쉽게 공략할 수 없는 투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3 풀 카운트 정해천 와인드업. 자, 높이 뜬 공. 투수가 위치를 봤을 때는 이미 구장 밖으로 공이 날아간 뒤였습니다. 계속되는 풀 카운트 상황. 타석에는 김창규, 마운드엔 정해천. 자, 스리트 풀 카운트 쳤습니다. 유격수 삼루수가 유격수가 잡아서 1루로. 아, 발이 빨랐어요. 네, 발이 빨랐습니다. 아, 유격수 좋은 수비 보여줬습니다. 되게 어려운 타구를 굉장히 쉽게 처리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심영호 유격수 네, 좋은 수비였습니다. 수비 좋았고 송구 좋았고 타자 주자가 발이 빨랐습니다. 자, 유격수 내야 안타로 출루하는 김창규, 이어서 6번 타자 장현수 선수가 타석에 들어섰습니다. 지금 투수는 지금 뭐 잘 던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네. 수비수들 믿고 네. 중점 좀 맞춰 잡는 느낌으로 편하게 던져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아직 이닝이 많이 남아있거든요. 자, 이제 안 왔고요. 아, 스트라이크를 콜을 하려고 그러다가 주심이 움찔! 약간 그런 멈췄어요. 느낌이었죠? 네. 저도 뭐 예전에 심판 볼 때 저런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콜을 하려고 하다가 아 높았네. 자, 타석에는 장현수 선수. 높게 제구되고요. 글쎄요, 지금 정해천 투수 주자가 나간 다음에 또 갑자기 패턴이 투구 패턴이 확 바뀌네요.
그러니까 정해철 선수가 많이 부담감을 갖는 것 같아요. 일단 이름이 굉장히 유명하게 이름이 나 있는 선수고, 그러니까 좀 잘 던져야 된다 나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좀 편안한 마음을 갖고 그냥 볼펜 피칭한다는 생각으로 가볍게 던지셔도 충분히 잘 던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타이밍이 맞지 않았던 정현 투수, 외반에 투 스트라이크까지 잡아놓는 정해천 투수입니다. 투 스트라이크인데요. 볼 카운트가 원볼 투 스트라이크 아닌가요? 될 것 같아요. 투볼 원 스트라이크인가요? 자, 주자 뛰었고요. 송구. 아, 송구 좋았는데 주자가 빨랐네요. 자, 도루에 성공하는 김창규 선수입니다. 3볼 1 스트라이크. 타자가 장현수 선수가 지금 주자한테 원아웃이라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아웃카운트 실수하지 말아라. 그렇죠. 정신 차리라는 얘기죠. 네. 이런 중요한 경기에서 그런 작은 실수가 그렇죠. 결국 패배로 이어지기 때문에. 전 경기 다 보셨죠? 예. 쳤습니다. 투수 잡아서 주자 2루 주자 걸려. 아, 1루로 1루 승부 1루 아웃. 자, 3루로 3루에서 지금은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2루 그냥 런다운을 잡고 2루 주자를 묶는 게 맞지 않았나 싶었는데. 그건 뭐 투수의 판단이니까. 아니, 그렇게 하다가 2루 주자를 잡더라도 타자 주자가 2루까지 가더라도 2사 2루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뭐 투아웃이기 때문에 3루나 2루나 뭐 큰 차이는 없겠지만. 자, 타석에는 7번 타자 정현택 선수. 근데 볼 때는 2루 주자가 묶였어요 어느 정도. 그렇죠. 1루가 정확하게 송구만 했더라면 3루에서 충분히 죽을 수 있는. 아, 지금 볼 좋습니다. 이런 볼만 계속 던질 수 있다고 한다면. 아, 제 말씀이 그게 아니고 2루 주자가 조금 길게 리드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조금 더 몰아놓고 던져도 되지 않았을까. 아, 그렇죠. 네, 더 2루 쪽으로 모른 다음에, 왜냐면 충분히 여유가 있지 아웃시킬 수 있는 타이밍이었기 때문에. 스윙! 이야, 이렇게 또 정해천 선수가 힘을 내고 있습니다. 위기가 되니까 또 부위가 더 좋아지네요. 자, 정해천 투수 투 스트라이크 순식간에 만들어 놓고 타자 정현택을 몰아 세우고 있습니다. 아! 아, 정말 좋은 공이었죠, 이거. 뺏나가지 않았다는 판정. 그러니까 지금 이런 공을 던질 수 있는 좋은 투수예요. 그래서 투스트라이크 이후에도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이없는 그냥 하나 버리는 그런 공 말고 이렇게 들어가야죠, 이렇게. 움찔하게. 자, 그럼 이제 정현철 선수가 공격하는 느낌이잖아요. 이제 뭐 내가 던지고 싶은 타자를 요리하는 느낌으로. 원볼 투 스트라이크. 아, 근데 아, 많이 벗어난 볼. 그쵸, 본인이 알고 있어요. 팔이 안 나오고 뒤에서 팔이 벌어진다는 거는 본인이 이 경력이 많은 투수이다 보니까. 네.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있습니다. 힘이 들어가고 있고 팔이 안 나가고 있다라는 거를 본인이 지금 던지고 난 후에 표현을 하죠. 가볍게. 아, 찼습니다. 파울. 좋은 공 들어왔는데 타자도 그걸 걷어놨네. 뒷공을 때리는 파울. 오, 카메라 감독님 맞을 뻔했어요. 자, 저런 볼을 때는 머리를 보호해야죠. 끈질기게 승부를 이어가고 있는 정현택 타자. 마운드에 정해천. 투볼 투스트라이크. 3루에서 쳤습니다. 유격수 전진 1루로
길게. 아우 좋은 수비. 유격수 심영우의 좋은 수비를 보태면서 2회 초 원어비는 무득점으로 2회 말 수비를 준비하겠습니다. 여기는 화성 드림파크 야구장입니다. 아, 워너비 대 에이포스, 에이포스 대 워너비의 8강 마지막 경기, 비출부 8강 마지막 경기. 이 경기에서 이제 승리하는 팀이 다음 주 준결승에 진출을 하게 되고요. 일단 1회 에이포스가 3점을 선취한 상황에서 2회 말 에이포스의 다시 한번 공격이 시작됩니다. 타석에는 선두타자 8번 타자 남윤수 선수부터 타석에 들어섰습니다. 마운드는 여전히 안재영 선수가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 에이포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정희철 선수가 굉장히 잘 던져주고 있지만 네. 좀 더 많이 힘든 상태잖아요. 네네. 좀 더 점수를 내줘가지고 네. 보태야 되겠죠. 안재영 투수 초구 볼이고요. 자, 빠른 템포로 선발 투수를 내렸던 워너비. 원에서 올라온 안재영은 비록 안타를 맞긴 했으나 잘 막아주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파울. 아우 본인 발에 맞은 것 같은데요. 절에서 저희가 이제 보호대를 차죠. 랩가드를 차는데 또 안 차는 선수들은 안 차요. 불편해요, 저 느낌이. 네, 근데 처음에 이제 서인야구 시작할 때 암가드 안 차다가 차면은 불편한데 또 차다가 안 차면은 그게 더 허전할 때가 있거든요. 아, 네. 습관 같은 건가요? 그렇죠. 루틴? 네, 아니니까 그렇게 이제 찬 상태로 계속 하다 보면은 나중에 암가드 안 차면 어색한데 랩가드도 그런 것 같아요. 차다 보면은 찼습니다. 유격수. 1루로 길게 바운드 잡아내면서 깔끔하게 원아웃을 잡아냅니다. 확실히 저번 경기도 제가 이 워너비 경기를 중계를 했었는데 네. 혹시 이제 짜임새가 있는 네. 팀인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자, 유격수의 좋은 수비를 통해서 원아웃 아웃카운트를 추가했고요. 9번 타자 박용식 선수입니다. 오늘 첫 타석. 지금 변화가 진짜 좋네요. 자 이제 양팀 2회 말 이게 초구를 카운트를 잡아놓고 그거를 지금 김기현 해설위원 계속 말씀하셨는데 알았어 거리 너무 거리고 있어요. 정석이 형 말해 말 근데 뭐 투수 입장에서도 제구하고 싶었는데 뭐 제구가 다 됐더라면 어떤 투수는 뭐 자기가 넣고 싶은데 넣고 싶잖아요. 아 이거 빠졌네. 풀볼 원스트라이크. 아 풀볼까지 있네요. 여기 1회 초에 3실점, 2회 초에 아직 뭐 점수를 주지는 않았지만 추가로 또 점수를 준다면 원어비는
힘들어지거든요. 그거는 안 되죠 지금 상황에서. 쳤습니다만 밀리면서 파워. 지금 계속 오늘 경기를 보게 되면 후보 이후에 굉장히 안 좋은 무드들이 다 나왔어요. 어떻게 이제 안타를 맞는 한 있어도 후보보다는 맞춰서 스트라이크 들어가서 자, 쓰리, 안타를 맞는 게 낫다. 스트라이크 풀 카운트 승부구를 던져야 됩니다. 예, 제구되면서 결국 우려했던 볼넷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1번. 자, 타석인 1번 타자 전현중 선수. 첫 타석 볼넷으로 출루했던 전현중. 두 번째 타석. 아, 초구 이렇게 초구 참 스트라이크 잘 넣거든요. 그렇죠. 노려보는 것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일단 제구가 좀 흔들린다고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왜냐면 투 스트라이크에서 또 볼넷을 내줬거든요. 투 스트라이크 먼저 잡고 전 견제, 다른 견제 보여주고 있는 안재영 투수. 뒤에서 볼 때는 너무나 지금 좋은 깔끔한 공이 들어오는 상황에서.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볼 빠졌고요. 1루 주자는 2루 돌아 3루까지는 가지 못합니다. 자, 스코어링 포지션에 다시 주자를 허용하고 있는 워너비 베이스볼. 안 좋게 흘러가고 있죠. 항상 풀볼이면은 이게 사인야구 분들이 그런지 몰라도 이게 도루를 하시고 항상 풀볼 뒤에는 안 좋은 장면들이 많이 연출되는 것 같아요. 보이죠? 풀볼에 굉장히 좋은 공 스타일을 잡고 시작했는데 네. 지금 안 좋은 공 두 개 연속으로 나오게 되는 게 지금 풀카운트, 전원살, 풀볼. 오히려 지금 타자가 노려야 되는 타이밍이 왔죠 지금. 아. 같은데요. 아까 방금 전으로 넷가드 얘기를 했는데 그렇죠. 아,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의료진까지 지금 들어왔고요. 경기장으로. 이건 잠시 후에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아래요?
화이팅! 네, 여기는 화성 드림파크 야구장입니다. 아, 지금 현재 전광판 시계 18시 13분 워너비 베이스볼 대 에이포스의 경기. 현재 3대 0으로 에이포스가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 2회 말 1사 후에 타석의 타자가 본인 타구에 조금 맞으면서 부상을 입었고 일어났네요. 그대로 다시 타석에 쓰네요. 전현중 선수. 예, 본인 타구에 본인 발이 맞았는데 응급조치를 하고 타석에 다시 섰습니다. 높게 제구되면서 스위트 풀 카운트. 이 중계석까지 소리가 굉장히 크게 들렸거든요. 굉장히 아프실 때인데 지금 글쎄요. 저는 전현중 선수를 대체할 선수가 없나요? 지금 대기 선수가 3명이 있는데 본인이 이제 아까도 얘기를 잠깐 들었는데 뛰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고 사회인으로서는 지금 화성시장기 지금 8강 되게 중요한 경기잖아요. 좋은 추억을 끝까지 남기고 싶은 그런 생각이 아무래도 강하게 있겠죠? 지금 볼넷으로 출루하는 전현중 선수입니다. 1번 타자로 오늘 임무를 100% 수행해내고 있는 전현중 두 타선 모두 볼넷으로 출루합니다. 아 근데 수비가 중견수라서 저 다리로 수비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 지금 철새 소리가 저희 카메라 마이크에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낭만적인데요 저는? 비명 소리 같죠? 왜요? 제가 낭만적이라고 하는 거야. 자, 다른 방송 좀 자제를 해주시고요. 자, 주자 1루 타석에는 2번 타자 심영호 선수. 오늘 유격수로 좋은 수비 보여줬던 심영호 첫 타석에서 유격수 앞에, 무익수 앞에 깔끔한 1타점 적시타를 쳤던 심영호 쳤습니다. 2루수 잡아서 2루 아웃 1루까지 아웃 병살타 463 깔끔한 명살타로 2회 말 에이포스의 공격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저희 3회 초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포수가 앉아있습니다. 여기에 뒤에서 심판이 봤을 때 심판 기준의 스트라이크 존으로 플레이밍을 땡겨오시면 안 됩니다. 근데 사회냐고 이제 포수분들 보면은 멀리 빠져서 스트라이크까지 글러브를 땡기려고 합니다. 이거는 글러브의 움직임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심판이 봤을 때는 아 플레이빙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스트라이크를 잘 안 올려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나만의 가상 스트라이크 존을 만듭니다. 공을 잡으면 나만의 스트라이크 존까지만 땡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플라이밍이 가장 이상적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화성 드림파크 야구장입니다. 8강전 마지막 경기 워너비의 3회 초 공격이 시작됩니다. 자 스코어는 여전히 3대 0. 에이포스가 워너비를 3대 0으로 앞서 나가고 있는 3회 초 에이포스의 수비입니다. 아직 마운드에는 정해천 투수가 버티고 있습니다. 대단하네요. 대단한 것 같습니다. 몇 시간째 연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조선수? 지금 3시간이 넘은, 3시간 넘게 지금 경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전 경기부터 굉장히 많은 인원을 지금 축구를 하고 있는데도, 좀 힘든 세 한번 하지 않고 지금 열심히 지금 축구에 임하겠죠. 뭐, 이닝도 이닝이지만, 되게 힘든 상황에서 볼을 던지고, 이어서 지금 던지고 있어서, 와. 16강에서 5이닝 넘게 던졌는데 그죠.
2이닝을 일단 무실점으로 막고 있는 정혜천 선수. 타석에는 지난번 게임 때 이 선수 김기열 해설위원이 저한테 그랬죠. 야구 잘하게 생긴 이름이다. 김기승 선수입니다. 기억을 하시네요, 또 그 얘기를. 왜냐면 그때 하도 두 번인가 세 번 연달아서 말씀을 하셔서. 아, 좋은 볼입니다. 비록 스트라이크 볼은 없었지만 몸쪽으로 파고드는. 자, 지금 이 첫지가 지금 정혜천 선수 입장에서는 잘 잡아야 돼요. 지금 풀볼 안 되고요. 이 전 수비에서 지금 마무리를 깔끔하게, 지금 도우플레이로 깔끔하게 이닝을 마무리를 했거든요. 네. 지금 야구 또 분위기 싸움이잖아. 분위기가 지금 좋게 마무리를 하고 지금 타석에 들어온 공격에 임하는 이 워너비 입장에서 첫 타자가 풀볼로 또 진출하게 된다면 또 분위기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정혜천 선수 입장에서는 꼭 이 타자 막아야 됩니다. 위기 뒤에 찬스, 찬스 뒤에 위기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야구의 속설. 헛스윙 투볼 투스트라이크. 바깥으로 흘러나가는 볼에 헛스윙을 하고 말았습니다. 김기승 타자. 그리고 해설석에는 김기열 타자입니다. 아, 파울이군요. 정타로 맞지도 못했고 안으로 굴러 들어갔으면 아웃이었네요. 포땅이죠. 오늘 포땅 많이 보네요. 포수들이 전체적으로 역시 전국대회다 보니까 포수들 수준이 일반 4인 야구 리그 수준하고는 격이 다르네요. 그렇죠. 뭐 투수야 당연히 좋은 거고 투포수 뭐 수비 국대 8강전답게 아 이번에도 몸쪽 공을 파고들었지만 스트라이크 존을 통과하지 않았다는 심판의 판정입니다. 좋은 공이었어요. 3볼 2 스트라이크 풀 카운트. 좋은 공 견뎠는데 아쉽게 살짝 빗나갔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포수들이 프레이밍이라든지 블로킹 그리고 이제 승부까지 정말 이 선수들이 비추기 맞나 싶은 분들이 굉장히 많이 눈에 띄는 것 같아요. 송구도 상당히 좋았어요. 그렇죠. 네. 아, 풀볼을 내주는 정혜천 투수. 1루까지 걸어나가는 김기승 타자입니다. 자, 선두 타자 출루를 허용하고 있는 정혜천. 자, 이렇게 되면 원어비 입장에서는 이제 찬스를 이어가야겠죠. 좌석에 9번 타자 김의성 선수만 살아나간다면 선두 타선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상위 타선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지금 아까도 이제 우려했던 부분이 이 부분인데 지금 분위기가 지금 원어비가 굉장히 지금 수비를 이렇게 깔끔하게 마무리했잖아요. 네. 그 상태에서 첫 타자를 이제 포볼로 정신 선수가 내보냈는데 자 이제 어떻게 이제 분위기가 흘러갈지 저도 되게 궁금한데요. 자 심판은 포스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짧게 짧게 방망이 짧게. 주자 1루 무사. 선두 타자를 결국 볼넷으로 내보낸 정혜천. 타석에는 9번 타자 김의성 선수입니다. 주자 스킨만 하고 뒤로 합니다. 9번 타자잖아요. 타자 입장에서는 지금 좋은 공이 아니면 뱃을 낼 필요가 없어요. 지금 정혜천 선수가 지금 불리한 상황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아, 걸쳤다는 굉장히 좋은 공이었어요. 원볼 원스트라이크. 아, 지금 공망과 공의 그 격차가 그냥 여기서 쳐다봐도 상당히 커 보였거든요. 정혜천 선수가 아까도 얘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원스트라이크 원볼 상황에서 지금 던진 방금 전에 던진 이 변화구가 제공만 된다면 굉장히 이제 원업 입장에서는 오늘 경기 풀어가기 굉장히 까다로울 거예요. 아, 최애는 김의성 타자입니다. 탤런트 김의성이랑 이름이 똑같군요. 탤런트랑 이름 똑같다는 말이 그렇게 재밌네요.
그럼 어떻게 다 그런 이름들과 그런 사람들 다 아시는지. 아, 우리 김기열 해설위원이 외국에 뭐 10몇 년 이상 이렇게 계셔서 그렇죠. 잘 모르시는 거지. 뭐 그냥 일반적으로 아는 것보다 조금 더 아는 겁니다. 아, 저는 지금 제끼는 줄 알았어요. 와, 좋은 볼이네요, 정혜천 투수. 아니, 아쉬워. 많이 아쉬울 것 같은데, 투수 입장에서는. 회심에 지금. 네, 승부구를 던졌는데, 그렇죠. 결정구를. 결정구라고 이제 표현하는 건 맞을 것 같은데. 투볼, 투스트라이크. 아! 1번에 루킹 삼진. 김희성 타자를 삼진으로 돌려 세우는 정혜천 투수입니다. 오늘 삼진 4개째 잡아내고 있습니다. 이변 나오죠? 네. 아, 우정범 선수가 빠지고 대타 22번 이주환 선수가 대타로 들어옵니다. 1번 선수 됐나요? 네. 그 워너비는 선수 라인업 선수층이 굉장히 두꺼운 걸로 보여요. 1번 타자 하면 사인양이 굉장히 잘 치는 타자인데 그 선수 빼고 대타로 1번 타자 타수는 대타가 들어갔다? 우정범 타자 제가 조금 아는데 컨디션이 안 좋은 것 같아요. 타자에서도 3점으로 밀려났고 16강 경기에서도 9번 타자로 나섰었는데 내한테 하나 치기는 했지만 일단은 대타 2주한 선수 이 선수 지금 처음 뛰는 것 같은데요. 아, 16강에서 1번 타자로 뛰었던 선수군요. 안타 없었던 선수군요. 공이 제구만 된다면 쉽게 공략 당할 공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이제 출수할 노골에서 바로 들어갈지 않아 하나 버릴지. 아, 살짝 빠졌다는 판다. 아, 이 결정구가 지금, 바로 들어갔죠? 예, 와. 이번에는 살짝 벗어났다는 심판의 판정이었고, 요게 지금 방금 전에 루킹 삼진 잡았던 김희성 선수를 루킹으로 돌려 세웠던 부분이거든요. 그쵸? 쳤습니다! 좌익수 방면, 그러나, 파울. 라인을 벗어납니다. 상당히 뭐 타자 잘 나오네요. 왼쪽으로 붙는 변화구로 보였는데 날카롭게 방망이 돌아갑니다. 짧게. 형님 이거 여기로 돼요? 자, 원볼 투 스트라이크. 가자 레이. 아, 루킹 삼진. 자, 접볼에 지금 야, 접볼이 볼 하나 차이로 지금 사실 스윙을 안 하는 투수들도 대단하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바깥쪽으로 지금 보드라인 완전히 걸쳐 들어오는 굉장히 깔끔한 공이었죠. 네. 어우, 삼진 다섯 개째 기록하고 있는 정혜천 투수입니다. 자, 볼넷 하나 안타 하나 허용하고 있는 정혜천 정말 괴력투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초구 스트라이크. 점점 좋아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저는 뭔가요? 이거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굉장합니다. 지금. 체력도 대단하고 집중력도 대단하고 볼은 더 대단하고 좋습니다. 1, 2간을 뚫는 안타. 1루 주자 2루까지 타자죠. 1루까지. 그렇죠. 구질이 저렇게 좋으면 그냥 톡톡 갖다 대면서 안타를 만들어내는 게 영리한 플레이죠. 자, 2번 타자 김동석 선수 우익선 안타로 출루에 성공을 합니다. 타석 타자가 잘 친 걸로 보여지는데. 네. 타석에는 3번 타자 안재영 선수 구원 투수로 올라와서 8강전 1회부터 투수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첫 타석 삼진, 두 번째 타석 자 1-2로 3번 타자 안재영 쳤습니다. 그러나 유격수가 잡아서 2루 아웃, 3아웃 공수 교대. 저희는 3회 말
에이포스의 공격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신동민 코치. 오, 111km. 체인저. 오, 꼬꼬마 채 코치님, 제이 코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진짜로 뚝 떨어지네요. 받는 사람 입장에서 어떤 거? 뚝 떨어집니다. 화성 드림파크 야구장입니다. 화성시장 대 전국사회인야구대 비출부 8강 마지막 경기 워너비 대 에이포스, 에이포스 대 워너비의 경기 3회 말 에이포스의 공격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코어 3대0이고요. 지금 일단 정혜천 투수의 9위에 워너비 베이스볼이 힘을 전혀 못 쓰고 있네요. 그렇죠. 더더군다나 16강전에서 2이닝을 던졌는데 정우철 선수 역시 듣던 대로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8강 경기에서 보여지는 모습이 정우철 선수의 본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굉장히 위력적인 공을 던지고 있습니다. 에이포스 입장에서는 한 점이라도 더 투수가 편하게 던질 수 있게 점수를 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자, 선두 타자, 3번 타자 홍익표 선수 쳤습니다. 이격수! 그러나 잡지 못하고 좌익수 앞까지 굴러가는 안타. 야, 초구부터 홍익표 선수 몰입이 들어온 느낌이죠. 와, 이 지금 분위기가 글쎄요. 물론 워너비가 지금 오늘 뭐 선수들이 다 나온 건 아니지만 어렵게 가는 것 같고. 그렇죠. 에이포스는 마지막 끝내기로 일단 8강에 진출을 해서 굉장히 쉽게 가는 분위기고요. 타석엔 분위기를 약간 탄 느낌이죠. 타석엔 4번 타자 신희찬 첫 타석 삼진. 오늘 두 번째 타석입니다. 1루자 뛰었고 몸에 맞는 볼. 글쎄요, 지금 에이포스가 이 전 경기도 몸에 맞는 볼을 시작으로 뭔가 불이 붙었거든요. 네. 자, 어떻게 보면 워너비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위기가 지금 노하우신 상황에서 위기가 왔고 에이포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기회가 정혜철 선수를 도와줄 수 있는 저로의 찬스가 아니죠. 그렇죠. 여기에서 점수 더 난다면은 정혜철 선수의 9위로 볼 때 뒤집기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은 무실점으로 막아야 되는 워너비 베이스볼, 점수를 추가해야 되는 에이포스입니다. 초구 볼 흔들리는 듯한 모습의 투수 안재영. 타석에는 포수로 선발 출장한 민상철 선수. 가까운데 계속 말씀 다시 빠지네요. 선수의 몸가짐 선수다. 포수가 스윙은 어떤가요? 스윙도 좋아요. 근데 등치 체격에 비해서 좀 작은 심을 좀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좀 더 테이크백 하셔가지고 좀 더 앞에 놓고 큰 심을 가져가셔도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위압적이에요. 타석에서 3볼, 순식간에 3볼이 돼버립니다. 혀가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졸려서. 저는 아무 감각이 없어지는 지금 그 단계로 올라왔는데 주자 1-2로 자, 볼넷을 다시 한번 허용하는 안재영 투수입니다. 이렇게 되면 만루가 되고요. 정말 위기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워너비 타임을 걸고 다시 한번 마운드를 방문하는
홍명우 감독. 또 바꿀 투수가 있나요? 원업이에요? 있어요. 투수는 많아요. 근데 글쎄요. 지금 뭐 바꾸나 안 바꾸나 똑같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바꿔도 지금 9위를 유지할 수 있는 투수들이 원업이 명단에 정현택 선수가 대기 명단에 없어요. 16강에서 던졌던 정현택 선수가 3루수를 보고 있군요. 지금 정현택 선수 글쎄요. 16강에 너무 많이 던져서 지금 안 바꾸는 거일 수도 있고 타석에는 6번 타자 이활용 선수입니다. 크게 탄식을 했던 김기열 해설위원. 누구였죠? 제가 오더지 보고 있어서 누구였어요? 가운데로 네. 보였나요? 네. 자 지금 주자 노하우 주자 만루에 지금 포볼로 인해서 지금 투수 입장에서 주자 만루자 부담스러운 입장이잖아요. 네. 가운데로 지금 밀고 들어오는 굉장히 치기 좋은 공이었는데 그냥 놓쳤어요. 몸쪽 또 나왔죠. 저희 16강전에서 굿아이를 사회야구에서는 굿아이 굿아이 숫자 9에 가이 죽어라 숫자 9에 죽어라 굿아이. 근데 제가 사회인 야구 이렇게 하는 분들 봤는데 사회인 야구 분들만 쓰는 그 언어들이 또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 있죠. 다음에 또 해설을 제가 하게 되면 좀 그런 거 말고 계신 거 재미난 것들 좀 많이 알려주시고요. 근데 지금 사실은 사회인 야구 하시는 분들은 제가 하는 얘기 하나도 재미없어요. 기결 해설위원이 워낙 해외 오래 있었고 외국에 오래 있었고 선출이다 보니까 사회인 야구를 아직 해보신 경험이 짧다 보니까 그렇죠? 재밌어 하시는 거지. 오히려 이 방송을 보는 스윙 사회인 야구 유튜버들은 선출들만이 하는 그런 단어를 더 궁금해할 수도 있어요. 그런가요? 네. 선출들만 하는 뭐 경기에 뭐 예를 들면 일반 비출들은 알지 못하는 심오한 세계들. 자 삼진당하고 들어와서 떡아웃에서 빠따를 맞는다든지 쳤습니다만 파울. 선배한테 가로저었다가 투수가 선배가 3학년이고 뭐 예를 들어서 투수가 1학년이에요. 근데 네. 사인을 냈는데 가로저어서 들어가서 뭐 빠따를 맞았다거나 그런 경우 많이 있었죠. 그런 걸 재밌어하죠. 네. 거꾸로 김기열 해설위원 이제 포수 출신이시니까 그렇죠? 본인 3학년 때 뭐 1학년 선수가 사인을 냈는데 2학년이나 후배가 가로저었다. 저는 가로지는 것보다도 네, 홈플레이트 앞에다 원바운드 꽂는 걸 그렇게 싫어했어요. 아 똑바로 던져라. 스트라이크 볼 카운트에서 높이 뜬 볼 우익수 준경수가 잡았고 3루주자 태그업 여유있게 홈인 2루주자도 3루까 타자주자 2루까지 어우 위험했어요. 위험한 없죠? 예 1루주자 2루까지 같이 태그업을 걸어줬는데 위험했어요. 한 점 더 추가는 에이포스입니다. 이활용 선수의 희생플라이로 한 점 더 추가하는 에이포스. 스코어는 4-0. 지금 에이포스 입장에서 적절한 순간에 가장 필요로 하는 외야 플라이가 나와서 네. 지금 뭐 아웃카운트 하나랑 뭐 1점하고 네. 들어오긴 했는데 지금 이런 플레이가 필요해요. 네. 에이포스 입장에서. 그리고 지금 1, 2루 주자도 한 베이스씩 더 진루를 했어요. 그렇죠. 영리한 지능적인 하지만 약간은 좀 과감한 주루 플레이가 있었고요. 자 만약에 1루 주자가 2루에서 잡혔다면 찬물을 끼얹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크게 무리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타석인 7번 타자 김웅수 선수. 16강 끝내기에 제가 봤을 때 물꼬를 튼 선수거든요. 김웅수 그렇죠. 선수. 지금 보면 내야가 지금 전진 수비에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타자 입장에서는 가벼운 마음 바깥쪽으로 우중간 쪽으로 정확히 중심에 맞추기만 한다면 쉽게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라고 보여집니다. 화면으로 전진수비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2루수 이격수는 1루 3루수와 거의 같은 라인에 그렇죠. 서 있습니다. 쳤습니다만 파울.
지금 제가 말하기 이전에 타자는 벌써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런 상황이. 김웅수 선수가 첫 타석에도 이렇게 하다가 이제 뭐 비록 땅볼로 물러나긴 했지만 끈질긴 승부. 바가지인가요? 아, 아무도 없는 곳에 텍사스성 안타가 되면서 1루 주자, 2루 주자, 2, 3루 주자 모두 홈인했고요. 타자 주자 2루까지. 야, 이게 뭔가요? 지금 야, 워너비가 이렇게 지금 어수선하게 수비를 할 팀이 아닌데 글쎄요. 물론 안타는 뭐 바가지니까 그렇죠. 안타는 뭐 수비가 없는 곳에 떨어졌는데 2, 3루 주자는 바로 바가지가 될 걸 알고 스타트를 걸었어요. 근데 타자 주자를 왜 2루까지 보냅니까 지금? 2타점이 됩니다. 가석엔 8번 타자 남윤수 쳤습니다. 자기를 짧게 자익수 앞에 안타를 쳐내는 남윤수 타자 주자 또 2루까지. 자 지금 아 약간 좀 정신이 없어요. 지금 A포스는 분위기를 지금 탄 것 같이 보여요. A포스요? A포스. 네. 자 9번 타자 박용식 연속 안타가 터지면서 주자는 다시 2, 3루. 위기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워너비 반면 찬스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에이포스입니다. 첫 타석 볼넷으로 출루했던 박용식 선수 두 번째 타석이고요. 자 분위기는 일단 완전히 넘어갔습니다. 에이포스도 예. 스코어 6대 0까지 벌어진 상황. 그리고 지금 에이포스의 투수가 누굽니까? 지금 정혜초 선수 아닙니까? 자 이번에도 이번에도 바가지성 안타가 또 나오면서 바로 홈으로 쐈어요. 자 이번에는 타자 주자 2루까지 뛰지는 못합니다. 1타점 안타를 기록하는 박용식 선수 세 타자 연속 안타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빗맞은 안타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좋은 코스로 네네 좋은 안타들이 지금 네네. 나오고 있거든요. 네. 자, 툭 갖다 대면서 모익섭 그렇죠. 안타를 만들어낸 박용식 타석에는 아까 본인 타구에 맞았던 전현중 선수가 다시 들어왔는데 큰 부상은 아닌 것 같아요. 다행히 경기를 뛰는 걸 보니까 지금 원아웃에 지금 1, 3루 지금 어떻게 보자면 1점 더 들어오게 된다면 주자 뛰었고요. 자 1번 타자 전현중 선수 두 타석 모두 볼넷으로 출루를 하면서 1번 타자로서의 역할을 톡톡 해주고 있고요. 2, 3루 상황에서 여기에서 뭐 또 안타 하나면 9점이거든요. 그렇죠. 뭐 여기에서 안타 하나 더 치면은 뭐 더 할 나위 없는 활약을 펼치게 됩니다. 빠지는 볼. 그렇죠. 지금 뭐 구다이 또 나왔고 지금 상황에서 뭐 안 좋은 공 커플리 건드릴 필요는 없죠. 지금 타자한테 절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입니다. 유리한 상황입니다. 아 스윙을 할까 말까 하다가 망설였던 거. 네 돌렸는데 배트를. 두 볼 원 스트라이크. 한 점 더 주게 되면 워너비 입장 어려워요. 밀렸습니다. 파울. 아까 게임 들어가기 전에 좀 쉬었던 워너비 그리고 지금 체력을 받고 경기 임하는 에이포스 어떤 쪽이 더 유리할까라는 말씀을 좀 드려봤는데 네. 지금 현재 경기 상황으로 에이포스가 경기 어느 타이밍을 누리는가? 네, 떼굴떼굴 굴러가는 타구 그러나. 윤수가 잡기 전에 파울 라인을 벗어납니다. 자 볼데드 상황이니까 뭐 빠져도 아무 상관없죠. 윤수가 투수한테 공을 던져줬는데 어깨가 좋네요. 두 볼 투 스트라이크. 타석에는 전현중 선수 마운드에 만재영 선수 여전히 전진 수비를 하고 있는 워너비 점수를 더 이상 주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볼로 진행되는 공은 절대 나가지가 않네요. 이 선수는 컨택력이 굉장히 뛰어난 걸로 보여집니다. 카운트네요. 어! 아 이게 자 전진 수비를 하던 워너비의 내야수들을 모두 키를 넘기면서 2점 더 추가하는
에이포스 스코어는 9-0 2타점 적시타를 치고 나가는 전현중 선수입니다. 동의가 많이 넘어왔죠? 네. 자, 이렇게 되면 타자 1순 하겠는데요. 타석에는 2번 타자 심용호 선수고요. 에이포스가 이렇게 강력하고 잘 치는 팀인데 네. 이 전경기에서는 정말 그 선수 이름이 뭐였죠? 그 사이드암 그 선수한테 날려가지고 네. 자, 말씀드리는 순간 선수가 바뀌었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이어드리겠습니다. 어느 레슨장을 가거나 혹은 누군가가 가르쳐줄 때 항상 하는 얘기가 공을 눌러라. 공을 또 누르라고 하는데 누르라는 표현도 잘 모르겠고 어디서 눌러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일단 공을 던질 때 공을 때리기 직전에 손하고 팔꿈치의 위치가 이렇게 앞으로 나와 있으면 안 돼요. 그때는 살짝 손이 이렇게 뒤로 넘어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손을 눌러주듯이 공을 잡아주듯이 공을 던지면 돼요. 손끝에 힘을 가해줘야만 내가 휘두르는 스피드에 의해서 공을 잡으면서 공에 힘이 더 가해진다는 거죠. 화성 드림파크 야구장입니다. 워너비 베이스볼이 안재영 투수를 내리고 김창규 선수를 마운드에 올렸습니다. 자, 타석에는 2번 타자 심용호 선수 안타 하나 병살타 하나 오늘 세 번째 타석 현재 자 일루주자 전현중 선수에게 아프면 무리하지 말라고 아까 타구에 맞아 네네 그렇죠 아픈 상황이죠 아 초구 스트라이크 바뀐 투수가 올라가자마자 초구를 스트라이크 일단 꽂아 넣었으면 일단은 뭐 좋은 출발이에요. 2구 변하고 희한한 데서 떨어지는 희한한 각을 가지고 투수를 보여줍니다. 꺾이다 말았네. 저게 조금 더 꺾였으면 꼼짝없이 당해야 되는데 저러고 진짜 이번에 회전을 더 줘서 꺾을 수도 있어요. 볼까요? 네. 저게 타자를 걸렸어요. 너무 높이 떴는데요. 좌익수 좌익수가 잡아내면서 아웃 카운트를 하나 더 늘립니다. 자, 투아웃까지 일단은 잡아놨고 타석에는 타자 1순으로 3회에만 두 번째 타석에 들어가는 홍의표 선수입니다. 바로 전 타석이니까 첫 타석에서 초구를 노려서 안타를 바로 치고 나갔거든요. 자, 오늘 안타 멀티히트 기록하고 있는 홍의표 선수 오늘 두 번째 타석입니다. 감이 좋아요, 이 선수. 투아웃 여기서 끊어내야 하는 워너비 베이스 찬스를 이어가야 하는 에이포스입니다. 자, 에이포스 입장에서는 아까 7-0 상황에서 이기지 네. 못할 것 같은 경기를 역전했잖아요. 네. 그런 경험을 한 팀으로서 지금 물론 8-0으로 이기고 있지만 네. 에이포스는 긴장을 늦추지 않을 것 같아요. 네네. 뭐 대회에서는 갑자기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그렇죠. 때문에 점수를 더 내려고 하겠죠. 오히려 이제 대회 같은 경우에 단기전이잖아요. 단판이고 그렇죠. 리그에서는 뭐 크게 기울어지면 그냥 그 상태로 그렇게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대회는 바로 전 게임 16강전에서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7-1이었나요? 7-1 네, 7-1에서 역전을 7-3에서 넉점 차에서 아, 공 빠졌고요 7-1에서 시작했죠. 따라가가지고 마지막에 역전을 지금 예, 전현중 선수는 쩔뚝쩔뚝거리면서 2루까지 갔네요. 소용이죠. 그런 경험을 본인들이 지금 역전승을 해서 올라온 팀이기 때문에 지금 네. 상황에서도 방심한다고 보면 이제 방심하지 않은 상황에서 좀 더 네. 착착같이 저 점수를 더 내려고 하는 분위기가 분명히 저 팀 안에 있을 거라고 그렇죠. 보여집니다. 7-2 5점 뒤진 7회 말에 대거 6득점에 성공하면서 끝내기로 8강에 진출한 에이포스! 유격수 잡았어요. 1루로 런닝스루 파인 플레이 보여주는 유격수 누구죠?
등번호가 안 보이는데 아까 안재영 선수가 유격수를 봤었는데 다시 안재영 선수가 유격수로 돌아왔나요? 등번호가 안 보여서 유격수가 누군지 모르겠네. 아니 무슨 부동지표 왠지 조용해 진짜 너와 연결 고리. 일단은 유격수가 좋은 수비를 보여줬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계속해서 이어드리겠습니다. 어느 레슨장을 가거나 혹은 누군가가 가르쳐 줄 때 항상 하는 얘기가 공을 눌러라. 공을 또 누르라고 하는데 누르라는 표현도 잘 모르겠고 어디서 눌러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일단 공을 던질 때 공을 때리기 직전에 손하고 팔꿈치의 위치가 이렇게 앞으로 나와 있으면 안 돼요. 그때는 살짝 손이 이렇게 뒤로 넘어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손을 눌러주듯이 공을 잡아주듯이 공을 던지면 돼요. 손끝에 힘을 가해줘야만 내가 휘두르는 스피드에 의해서 공을 잡으면서 공에 힘이 더 가해진다는 거죠. 화성 드림파크 야구장입니다. 잘 던지던 정혜천 선수를 내리고 에이포스가 최호진 선수를 올렸어요. 16강전에 선발로 뛰었던 최호진 선수.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투수를 좌익수로 뺀 걸 보면 위기 상황에 정혜천 선수를 다시 올릴 거고 선수 보호 차원에서 지금 최호진 선수를 올린 것 같아요. 많은 이닝을 던졌어요. 저는 회천 선수가. 그렇죠. 지금 8대 0으로 점수 차이가 어느 정도 벌어진 상황에서 그렇죠. 무리시킬 필요는 없다고 이제 판단을 한 것 같고요. 점수 차가 벌어졌기 때문에 긴 이닝 지금 또 게임 연속해서 경기를 뛰고 있는 정혜천 선수를 내리고 대신에 아예 그 빼지는 않았고 좌익수에 배치를 하면서 일단은 언제든지 급하면 그렇죠. 네. 마운드에 올릴 준비를 하는 에이포스입니다. 지금 올라온 최우진 선수 같은 경우에도 되게 좋은 공을 갖고 있습니다. 네. 갖고 있는데 이 선수가 지금 제구가 약간 들쑥날쑥하는 걸로 보여요. 아까 제가 뭐 샌프란시스코의 린슨 콩하고 비슷하다. 머리가 이제 휘달리면서 네.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아서 이제 재미있으시라고 그런 식으로 많이 표현했는데 지금 이렇게 지금 이 각도에서 던지는 3쿼터에서 나오는 이 직구는 굉장히 지금 몸부터 좋아 보이거든요. 64강 경기에서는 상당히 잘 던졌어요. 그리고 32강전도 제 기억에는 최우진 선수가 32강에는 조금 16강 경기죠. 32강 때도 제 기억엔 잘 던졌어요, 저 선수가. 근데 16강에서 이제 초반에 용인 에이스를 상대로 많은 점수를 주면서 흔들렸고 자 일단은 편안한 상황에서 마운드에 올라왔어요. 왜냐면은 저 에이포스 입장에서도 이제 준결승 결승 가려면 투수 한 명에 의존하기는 힘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편안한 상황에서 다시 한번 마운드에 올려서 최효진 선수도 다독여주고 네 볼을 한번 던져봐라 뿌려봐라 이런 아마 포석인 것 같아요. 그렇죠. 최효진 선수 입장에서는 그냥 자신감 있게 가운데로 밀어넣을 필요가 있습니다. 초구 지금 이 각도 예 볼 잘 들어왔어요. 지금 이게 지금 3쿼터로 나오는 각도인데 이 각도에서 나오는 직구 몸부터 굉장히 좋아요. 이 선수가 특징이 팔을 올렸다 내렸다 이게 약간 뭐라고 릴리스가 잘 안 잡힌 상태에서 많이 변화를 주는 것 같은데 지금 이 공 굉장히 좋습니다. 이 공이요 이 공. 좋잖아요. 네 저희 살짝 빠지긴 했지만 좋은 공이에요. 이 선수는 진짜 스트라이크 존 안에서 움직이네요. 놀고 있네요 그 안에서. 좋습니다. 좋은 볼. 이번에도 좋았어요. 원볼 투 스트라이크. 폼도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앞에서 팔 때리는 이 스윙이 굉장히 빠른 걸로 보여지는데 네. 타이밍 잡기가 어려워요. 자기 공을 믿고 지금 8대 0으로 팀이 크게 앞서고 있는 상황이니까 다음 경기를 위해서라도 한번 잡아보는 게 좋겠죠. 자 타석의 4번 타자 안영석 원볼 투 스트라이크를 몰린 상황. 첫 타석 삼진으로 물러났고요. 오늘 두 번째 타석입니다. 안영석 선수. 마운드에는 정혜천 선수에 이어서 최우진 선수가 올라와 있습니다. 쳤습니다. 그러나 역시 파울. 타이밍 맞추기 힘든가 본데요? 어려워요. 저게 지금 굉장히 폼도 다이나믹하고
이따 팔 스윙이 빠른 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타자 입장에서 굉장히 타이밍 잡기가 어렵게 보입니다. 어려워하는 걸로 보입니다. 아, 몸매만 봤을 때는 그 현아명 개그맨 뒷모습 머리 조금만 더 길면 현아명 개그맨 현아명을 좀 닮은 것 같은데 아니 허리가 이렇게 구부정이 아 이거 빠지네요 글쎄요 이렇게 되면 이게 경기가 질질 끌리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는데 종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구가 0점이 잘 안 잡혀 있는 상황으로 보여요 지금 되게 좋은 공이 있으니까 자신 있고 가운데다 그냥 밀어 넣을 수 있다고 한다면 밀어 넣어서 맞춰 잡는 식으로 한번 작게 한번 도전해 보는 게 어떤가요? 이공이죠. 높이 뜬 공 이루수가 잡았습니다. 자, 초구에 상급 하게 공부를 걸었던 김창규 타자 이루수 플라이로 물러납니다. 대타. 몇 번이죠? 18번. 최용재 선수가 대타로 들어왔습니다. 4회 10점, 5회 8점 이렇게 이렇게 편안하게 던져야 돼 편안하게 이거 이 형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좋은 무먹트에 좋은 공을 가지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제거만 0점만 잡힌다고 네 앞으로죠 앞으로 더 좋은 투수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에요 자 워너비는 한 점이라도 내야 됩니다 지금 한 점이라도 내야 오. 아우 몸쪽으로 바짝 붙어오는 공 피해내는 최용재 선수. 자, 최용재 선수 16강전에서는 선발로 뛰었고요. 타격감이 좋지 않았던 파울. 16강전에 타격감이 좋지 않아서 아마 8강에는 대기 멤버로 이름을 올렸던 것 같고요. 지금 올라와서 변하고 한 개도 던지지 않고 직구만 던지는데도 지금 트러블 타이밍 맞추기 굉장히 어려워하는 것을 지금 볼 수가 있는데 네. 근데 자신감 갖고 편안하게 마운드를 던졌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파울. 최용재 선수. 어제 왔지? 볼 카운트 3, 2. 이거 오케이 쳤습니다 아마는 파울이죠 나갔죠 네. 자 여기 저희가 높이가 뒤에 그 기록 속에서 중계를 하다 보니까 잘 안 보여요 대단하십니다. 잘 안 보이는 상황 속에서 지금 5경기째죠? 아니 4경기째죠? 4경기째 지금 앞에 또 리프트가 있어서 3루 쪽 좌익수 쪽은 아예 안 보여요. 유격수 잡는 것도 잘 안 보여요. 아, 볼을 골라내는 대타 최용재 선수입니다. 자, 풀카운트까지 끌고 갑니다. 자, 찬스로 이어질 수 있을지 대타 최용재 가운데 최우진 높이 단타하고 좌익수가 위치를 잡았습니다 좌익수 플라이로 물러나는 최용재 타자입니다 자 순식간에 또 선두 타자가 볼넷으로 나갔는데 투아웃이 됐네요 그렇죠 안 풀리네요 러비 오늘 그리고 지금 투수 최용진 선수도 굉장히 좋은 무브먼트를 그냥 갖고 있기 때문에 가운데로 들어가도 모든 타자가 안타를 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네. 예, 자신의 공을 믿고 가운데로 그냥 던져서 맞춰 잡는 버릇을 한번 들여야 됩니다. 지금 오! 경화군이 지금 하나 던졌는데 좋네요.
자, 타석에는 정현택 선수고요. 아까 그 모아산업하고 팀하락 경기 때도 아다리가 안 맞는다. 이게 좀 뭐 이렇게 그 앞뒤가 잘 안 맞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잘 안 풀리네요. 원업이가. 그런 점에서 굉장히 좋은 팀인 걸 제 눈으로 직접 봤고 굉장히 짜임새 있는 팀이었는데 네. 일단 정해천 초반에 정해천 선수한테 구위에 좀 물려 있었죠. 네, 아무래도. 그에 반해서 에이포스는 팀하라와 마찬가지로 탄탄한 경기력을 보유하고 있고 좋은 투수를 또 보유하고 있어서 워너비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9-0으로 크게 앞서고 있는 에이포스. 스윙 투 스트라이크까지 만들어놓는 투수 최우진 선수입니다. 홈이 굉장히 다이나믹해가지고 네. 사람의 타자 입장에서 굉장히 타이밍 맞추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굉장히 빨라요. 네. 야, 뭐 그렇게 뭐 있어 직구지. 네, 저러고 서남형처럼 저러고 후구저 하고 있다가 야, 여기. 갑자기 투! 야. 와 이번에도 좋은 볼이었어요. 그렇죠. 네. 좌익수가 쫓아갑니다만 잡을 수 없는 곳에 떨어집니다. 저는 아까부터 저 긴 머리를 포인트부터 그 굉장히 빠른 팔스윙에서 연상된 선수가 리스콘 선수가 연상돼서 리스콘 선수다 네. 하고 이제 얘기를 계속 했는데 갑자기 서남용 선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그 제가 64강 때 에이포스 경기를 저희가 중계를 했었는데 그때 아마 김기현 해설위원은 안 오셨는데 그쵸? 그때 제가 누구랑 다른 해설이랑 얘기를 하면서 아 이상훈을 연상케 하는 갈기머리를 갖고 있다고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높게 제구되는 볼 자, 풀카운트까지 갑니다. 아 오늘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혈압약을 안 먹었네. 왜 이렇게 어지러운 거 했어요 저는. 이따가 소주 한잔 하시려면 또 혈압약을 드셔야죠. 아, 술 안 먹습니다 저는. 술 못합니다. 주자 뛰었고요. 볼넷으로 정현택 주자가 아 이게 지금 선두 타자가 이제야 투아웃 뒤후에 2루까지 진로를 합니다. 자 최우진 선수는 볼넷을 허용했지만 아웃카운트 두 개 잡고 다시 볼넷을 허용했고요. 타석에는 이름은 야구를 잘할 것 같은 김기승 선수가 타석에 들어옵니다. 대탄가요? 대탄 아닌 것 같고요. 김기승 선수 맞습니다. 53번. 저희가 뭐 다른 내외도 마찬가지지만 등번호를 보고 그 선수를 확인을 하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 게임이었나요? 중간에 갑자기 초구 스트라이크 잡았습니다. 등번호가 다른 감독님이셨죠? 네, 원래 52번인데 51번을 입고 계셔서. 그리고 대기 선수에 또 51번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게 어떻게 된 거죠? 하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유니폼을 결국 중간에 갈아입고 경기를 재개를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자 순식간에 투 스트라이크를 만들고 있는 최우진 선수입니다. 자, 여기서 끝낼 수 있는 변화구가 있을까요? 한번 지켜볼까요? 야 변화구 스윙! 삼진으로 3아웃 공수 교대 결국 점수를 추가하지 못하는 원어미 베이스볼 저희는 4회 말 에이포스의 공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어떻게 나왔네? 몰래 나와 좋아. 자, 이 왼팔이 옆으로 빠지는 분들이 많아요. 던지냐면 여기서 이렇게 빼버리는 분들 양 사이드로 빠지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왼팔은 겨드랑이에 끌고 와줘야 돼. 붙이기만 해도 돼요. 마무리 동작이 이렇게 붙여 있어야 돼요. 항상 던지고 나서 빠지는 건 상관없어요. 항상 겨드랑이에 끌고 와서 붙인 다음에 그 다음에 다리 떼어주고 빼도 상관은 없어요. 자 키킹하고 쭉 간 다음에 겨드랑이 끌고 오는 거. 겨드랑이에 붙여줘야 팔을 앞으로 던져서 내가 원하는 포인트에 던질 수 있어요. 화성 드림파크 야구장입니다. 8강전, 빗줄로 8강전 마지막 게임. 워너비 베이스볼 대 에이포스, 에이포스 대 워너비 베이스볼의 경기. 자, 지금 4회 말이거든요. 그렇죠?
레이포스가 지금 9대 0으로 앞서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그 콜드 규정이 있습니다. 네, 4회 10점인데 레이포스가 지금 한 점이라도 내게 되면 경기는 그대로 종료가 되고요. 원오비 입장에서 한 점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네요. 다음에 네. 공격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이번에 반드시 막아야 되는 원오비 입장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마운드에는 김창규 선수, 타석에는 4번 타자 신희찬 선수. 오늘 삼진 하나, 몸에 맞는 볼 하나로 출루에 성공했던 신희찬 세 번째 타석! 아우, 잘 쳤네요. 중견사 판타. 약간 먹히긴 했는데 방향이 좋았어요. 방향이 좋았고 네. 지금 정도면 좋은 타이밍에 좋은 백팅이라고 저 제 눈에는 보여줘요. 아니 왜냐면 공이 이렇게 쭉 치고 나가는 게 아니라 약간 먹히면서 이렇게 뚝 살짝 올라갔다 떨어졌거든요. 드라이브성으로? 그걸 드라이브라고 하는? 지금 같은 타구는 너무 잘 맞았죠? 너무 잘 맞아서 타구가 약간 네. 뭐라고 해야지? 손이 좀 아팠을 것 같은데. 나중에 한번 물어볼까요? 아니요. 잘 친 걸로 하시죠. 타석에는 5번 타자 민상철, 일단 선두 타자가 나갔고요. 오늘 안타 없이 세 번째 타석. 선수 몸을 가지고 있는 선수. 볼넷으로만 한 번 출루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내가 준비하고. 오, 바운드 그러나 블로킹을 잘 해내는 김기승 교수입니다. 오, 김기승 선수도 야구 잘하게 이름이 야구 잘하게 생겼다는 김기승 선수도 포수네요. 그렇죠. 지금 브로킹 하고 오셨죠? 야구 네. 잘하시는데요? 그러니까요. 브로킹 쉽지 않아요. 아우 몸쪽. 그 사이 1루주자 2루까지 심판위원회 맞았네요. 글러브를 밑을 맞고 심판위원한테 팔쪽에 맞은 것 같은데요. 자, 우선 2루로 바뀌었고 볼 카운트는 3볼 노스트라이크입니다. 볼넷으로 주자를 내보내면 글쎄요 지금 한 점을 더 주면은 경기가 끝나는데 원오비 타석에는 6번 타자 이완용 선수 오늘 안타 하나 대타인가요? 아 낚시동생 선수가 들어왔군요. 낚시동생 이름이 뭐였죠? 33번 김두호 선수입니다. 아 김두호 선수 네. 근데 몸쪽으로 이제 휘어들어왔는데 김동수 오늘 몸에 맞는 볼 두 번인가 나간 걸로 알고 오늘 공이 몸으로 붙는 날이네요. 그렇다면 맞아줘야겠죠. 아 오늘 에이코스 그 김두호 선수 전 게임에 몸에 맞는 볼이 하나 있었고요. 예, 8강전 이번 게임에는 첫 타석입니다. 김두호 선수. 아 선배인 김철 해설위원 앞에서 뭔가 보여주고 낚시 선배에게 아 나다 야구도 잘한다 이런 걸 보여주고 싶었나요? 스윙이 그런 걸로 보이시죠? 네 너무 잘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힘 빼고 그냥 자기가 평상시 하던 대로 하면 좋은 결과가 날 것이라고 봅니다. 두 번 연속 헛스윙을 하고 있는 김두호 선수. 근데 뭐 이번에 안타를 쳐도 낚시거리에서 단일 대화가 얘기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삼진을 먹어도 뭐 또 제 입장에서 또 놀려먹는 8강전에 출전을 안 했어도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아요. 16강전이 워낙 스페 아 몸에 맞는 거 야 공이 몸에 붙어 다닌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공이 붙네요. 붙는 날이 있어요. 붙는 날이. 붙으면 맞아야죠. 자 이렇게 되면 원업 입장에서는 삼진 병살 밖에 없어요. 아니면 아주 짧은 플라이 아니면 지금 점수가 어떻게든 자 에이포스는 대타를 최민혁 선수를 대타로 집어넣네요.
선수였어. 야, 최민혁 선수에게 끝내기 콜드가 갈 수도 있겠는데 잘하면? 지금 투수를 바꾸고 지금 대타를 집어내는 거예요? 넣은 건가요? 그런 거 같지는 않고요. 지금 어차피 이 타석이 지명타자 자리이긴 했는데 지명타자가 없어지는 걸 수도 있고 최민혁 선수가 수비를 들어가면 되니까요. 그리고 다시 만약에 점수를 못 내고 하면은 좌익수로 갔던 그 누구죠? 에이스 정일철 선수를 올릴 수도 있는 거고 그건 뭐 지금 감독 머릿속에 있겠죠. 높이 뜬 타구 내야를 벗어나지 못하고 인필드 플라이 선언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병살 안 하면은 오해로 넘어갈 수가 있겠는데요. 네 너무 성급하게 승부를 했네요 최민혁 선수. 자 타석에는 남윤수 선수입니다. 오늘 안타 하나 기록하고 있는 이번 경기에 안타 하나 기록하고 있는 남윤수 선수. 자 끝내기를 당할 것인지 아니면 역전의 발판을 마련할 것인지. 오 잘 막았어요. 네, 쿨쳐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예, 포수 김기승 선수 바운드 정말 안간 힘을 짜내면서 빠지지 않게 이런 값 하는데요. 예, 가랑이에 끼었던 것 같은데 안 빠지게 하려고 예, 눈에 보였거든요 지금. 자 스트라이크 전원은 김창규 투수입니다. 타석에 김창규 아 타석에 남윤수 마운드에 김창규 원볼 원스트라이크 3구 쳤습니다. 3루수 잡아서 홈으로 안 던지고 아 이렇게 경기가 끝나네. 왜 홈승부를 안 했을까요 3루수가. 자 10대 0 콜드승으로 에이포스가 아 16강에서 끝내기로 올라와서 8강은 끝내기로 이겨버리네요. 자 이렇게 에이포스가 준결승에 진출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에서 중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설위원의 김기열 코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